자, 그러면은 이제 양자와 양자와 자, 이미지 한번 봅시다. 뒤에 화면 나와요? 너무 크게 그렸나요? 자, 이거 봅시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0, V, V. 자, 그러면 이게요, 그, 전력은 얼마냐면은, 최대치 진폭이 2분의 V고, 실효치는 루트이고, 제곱하면은 8V 제곱에 와트가 신호전력이 되죠. 그죠, 그냥? 네. 그 다음에 이제 잡음 전력은 자, 어렵게 안 할게요. 잡음 전력은요, 여러분들, 이거 뭐 다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개만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왜 삼각파가 나오는 겁니까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각파가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요 두 개만 그렸어요. 삼각파가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양자화 된 거고요. 이게 원신호예요. 그럼 원신호하고 양자화가 오차가 생긴다는 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신호하고 양자화가 오차가 생기는구나. 응? 오차 생기는 거 한번 보시죠. 오차가 생기죠. 오차가 오차 생기는 거 이해되세요? 안 돼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자, 오차 생겨요? 오차 생기죠? 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델타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요 삼각파의 반반이니까 2분의 델타겠네요. 그지? 2분의 델타. 응? 플러스 2분의 델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뭐 대략 한다면은 여러분들 책처럼 될 것 같아요. 예. 자,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 오차되는 이 면적, 원래 이게 통계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자, 최대치가 얼마예요? 2분의 델타. 삼각파는요, 실효치 만들려면은 루트 3으로 나눠야 돼요, 삼각파는. 그래서 요거에 제곱을 하면은 2, 4, 3, 12 델타의 제곱. 이게 양자와 잡음 전력이에요. 그래서 스텝 사이즈가 커지면 잡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M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M은 자, 여러분들이 전체 전압을 델타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 얘는 2의 n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s, n, q는 자, 8v 제곱, 12의 델타의 제곱, 2분의 3의 델타 v의 제곱,
얘는 2분의 3에 2에 n의 제곱 이렇게 돼요. 요거를 db를 취해 주시면요. snq의 db는 10의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10의 로그 붙여서 정리하면 6n 플러스 1.8 d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트 증가할 때마다 6db씩 막 좋아지는 거예요. 6db씩.